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나와주시고요. 오늘도. 네. 혜원씨. 네, 너무너무 멋진 무대였죠.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,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카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카이씨. 사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하면 베테랑이라고 하는데 네. 우리 카이씨는 베테랑인 것 같아요. 아, 네. 혹시 떨리는 무대 지금도 있으세요? 아, 네, 떨리는 무대 네. 있습니다. 어떤 때 떨리세요? 지금! 지금 이 순간? 지금 이 순간이에요. 아, 너무 떨리고요. 네. 하나도 안 떠시는 줄 알았어요. 그래요? 네. 떨리는 게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. 네. 아, 왜냐하면 이제 팬 여러분들 볼 때마다 가슴도 설레고요. 설레죠. 네, 또 잘 보이고 싶어서 여기도 떨리고요. 네, 그리고 또 오늘 비가 오잖아요. 또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, 또 멋진 무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긴장한 것 같습니다. 네, 아, 근데 전혀 긴장한 티가 안 나고요. 지금 하이 씨가 계속 팬분들과 소통을 하느라 너무 맞아요. 멋있게 조용했어요. 아, 맞아요, 네. 맞아요.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네. 하이 씨는 스케줄이 없을 때 주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? 네, 궁금해요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뭐 레고도 하고요. 네. 그리고 뭐 요즘에 또 새로운 거에 또 취미가 들어가지고. 어떤 취미요? 그 3D 펜. 3D 펜. 네. 그리는 거 말하는 거죠. 네, 그걸로 이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네네. 저희 조카랑 시작을 했는데 연세 제 취미가 돼가지고. 그러면 좋은 취미 나중에 공개해 주시나요? 와. 네. 우린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면 네. 대구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요? 아, 네. 803 케이블카가 너무 좋죠.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거기가 또 이제 갑바위가 또 굉장히 명소라고 하는데 케이블카를 또 타면서 또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네.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싶네요. 네, 팔삼파워도 가보시고 대구 2월드라고 놀이동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꼭 가보겠습니다. 꼭 가보겠어요. 네. 네. 사실 동화성 안장님에서 이제 친근한 남사친으로 다가온 카이 씨입니다. 네. 네, 알고 보면 다 친한 형 동생 누나죠, 대현 씨. 네. 그럼 우리 다시 카이 씨에 집중을 해볼까요? 카이의 노래를 듣는 순간 다른 이미지들이 싹 사라지고 오로지 카이만 보이고 카이만 들릴 테니까요. 카이에 빠져볼까요? 바닐라. 네. 보여주세요. 미끄럽네. 네, 이렇게 바닐라랑 리진이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요. 네, 일단 그나마 이 비가 와서 저희의 열정을 조금 식혀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안 그래요? 여러분 춥진 않으세요? 네, 이렇게 또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또 정말 저도 힘이 나고 이게 미끄러지든 말든 여러분들께 더 멋진 무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아쉽게도 마지막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어떤 곡일까요, 여러분? 뭐라고요? 정확하십니다. 네.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무대도 재밌게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